안녕하세요, 동키입니다. 오늘은 도라에몽이 사랑한 고양이 탑3를 준비했는데요. 도라에몽도 남자라고 은근 바람둥이 기질이 다분합니다. 도라에몽이 좋아한 고양이만 해도 길고양이 루나, 댄서 고양이 로봇 노라미아코, 연예인 고양이 미아, 장난감 고양이 냥이, 집고양이 리아, 고정 출연인 나비까지 다양하죠. 심지어 도라미도 처음엔 여동생이 아니라 여자친구 설정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럼 도라에몽이 사랑한 고양이 탑3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죠. 도라에몽은 좋아하는 고양이가 생길 때 패턴이 있습니다. 멍청한 표정으로 멍때리고 있기, 그리고 첫 만남에서 헛소리를 하고 자폭 시도를 하죠. 도라에몽이 여자의 환심을 사기 위해 준비한 선물만 해도 생선 통조림은 기본에 고양이가 환장한다는 캣닙 향수, 가다랑어 맛이 나는 껌, 쥐잡기 게임까지 다양합니다. 한 번은 TV에 나오는 유명한 고양이인 미아를 너무 좋아해서 방 안을 전부 사진으로 도배해버리는 좀 심각하다 싶을 정도로 스토킹을 한 적도 있지만 좋아하는 고양이를 위해서라면 밤샘 작업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그럼 도라에몽이 사랑한 고양이 3등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좋아하는 팟빵을 앞에 두고도 고양이 생각에 넋이 나간 도라에몽. 친구랑 같이 짝사랑하는 고양이를 보러 가는데 도라에몽이 좋아한 건 다름 아닌 장난감 고양이. 도라에몽도 고양이형 로봇이니까 안 될 건 없지만 혼자 버튼 누르면서 장난감이랑 대화하는 거 보니 살짝 정신 나간 듯 합니다. 혼자 북치고 장구치는 도라에몽을 본 장난감 주인. 멘탈이 살짝 깨지면서 아빠한테 이르러 가고 도라에몽은 결국 생이별을 당하게 되죠. 정식으로 결혼을 허락해달라고 인사를 올리지만 거절! 하지만 동네 강아지가 냥이를 물고 가는 바람에 도라에몽이 온 몸을 던져서 지켜내고 결국 허락을 받아내고 냥이랑 결혼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장난감 고양이랑 데이트하는 도라에몽. 다음날 냥이를 완전한 로봇으로 만들기 위해 개조를 시도하는데 자동으로 걸어다니는 장치, 자동 나무 타기 장치, 자동 벽 긁기 장치에 대화가 가능하게 하는 자동 이야기 장치까지 붙이죠. 개조가 다 끝나고 완벽한 로봇으로 다시 태어난 냥이. 하지만 냥이는 자신이 남자라고 하는데 이 뭔 개소리야! 도라에몽의 멘탈이 바사삭 털리며 물 건너간 사랑 에피소드였습니다. 이 늘씬한 고양이는 도라에몽의 첫 번째 여친인데요. 불량품인 도라에몽이 용광로에 빠져 죽을 뻔한 걸 살려줍니다. 이름은 노라미아코로 댄스형 고양이 로봇인데 노라미아코에게 첫눈에 반한 도라에몽. 그렇게 목숨을 건 첫 만남 이후로 학교에서 다시 마주치게 되고 엄청 반갑게 맞이해주는 노라미아코 덕에 도라에몽은 기분이 좋죠. 그 뒤로 축구도 하고 소소한 데이트도 하면서 놀다가 갑자기 사귀게 되는데 첫 멘트가 내가 뽀뽀해줄게. 오야. 하지만 이 노라미아코가 도라에몽을 파랗게 만든 장본인이기도 한데 도라에몽이 쥐에게 귀를 갉아먹혔다는 소식을 듣고 병문안 왔다가 바뀐 도라에몽의 모습을 보고 배꼽 빠지게 웃고 충격받은 도라에몽은 약을 잘못 먹고 하루종일 울어서 몸의 노란색 페인트는 다 벗겨져서 파랗게 되고 목소리는 다 쉬어서 지금의 도라에몽이 완성됩니다. 하지만 다음날 노라마코는 도라에몽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바뀐 모습도 너무 멋있다며 이 둘은 헤어지지 않고 계속 사귀게 되죠. 도라에몽을 좀 보신 분이라면 이 노라마코가 가장 익숙하실 텐데요. 가장 초창기 때는 모습이 이랬고 2009년 버전은 이런 모습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최근 버전이 도라에몽이랑 같은 모델 로봇이라서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네요. 1위는 진구를 돌보면서 사귀게 된 진짜 고양이 나비인데요. 나비를 보고 첫눈에 반한 도라에몽은 정신이 나가서 밥 먹을 때도 나사 빠진 것 마냥 행동하죠. 진구의 응원에 만남을 시도하지만 헛소리만 늘어놓고 멘붕이 와서 줄로 자기 몸을 갈아버리려 하고 폭탄으로 자폭하려고까지 합니다. 진구의 도움으로 선물을 준비해서 용기 내보려는 도라에몽. 그 와중에 상상 속에선 이미 김칫국 원샷합니다. 어렵게 용기를 내서 나비한테 다가가고 진심을 담은 선물을 주는데요. 결국 둘은 커플이 되는데 성공합니다. 그 후 도라에몽이 나비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하는 에피소드가 있는데 나비랑 데이트하려고 수염 드라이 중인 도라에몽. 도라에몽이 잠시 나간 사이 나비가 동물 변신 비스켓을 먹고 쥐로 변합니다. 쥐를 극혐하는 도라에몽은 소스라치게 놀라지만
진구가 얘는 사실 나비인 것 같다고 말하자 쥐를 보면서 얼굴엔 다시 하트 뿅뿅! 하지만 이건 진구랑 도라에몽의 오해였고 진짜 나비는 밖에서 산책 중이었죠. 진짜 쥐인데 나비인 줄 알고 데이트하는 도라에몽. 결국 나중에 나비가 아닌 걸 알게 되고 다시 멘붕이 오는 도라에몽이지만 그래도 트라우마를 이겨내고 데이트를 했다니 찐 사랑인 건가요? 하지만 얘는 노라마코랑도 사귀고 있는 양다리라는 사실. 도라에몽 그렇게 안 봤는데 바람둥이 기질이 상당했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